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오늘 마음이 따뜻해지는 베이킹 4개를 열게 됐고요. 저는 강사 김정입니다. 여기는 보조강사 윤수경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오늘 만드실 게 고구마 애플 타르트예요.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고구마도 있고 사과도 있어서 가을에 딱 맞는 품목을 좀 골라봤고요. 함께 설명서를 보시면 오늘 재료, 오늘 해야 할 작업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. 좀 바쁘실 수도 있고, 근데 하지만 차근차근히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소금 양이 여기 약간 마요네즈 굵기 아시죠? 이거는 액체단위, 부채단위 선택. 진짜 빨리 끝나고. 이만 안 돼요. 묶어요? 1, 가로, 세로. 깼다, 깼다. 좀 만드니까요. 먹으세요. 내가 좋아하는 단가를 먹고 싶은데. 이번에 저희가 고구마 애플 타르트 그리고 크림치즈 케이크 스틱 만들었어요. 근데 공정들이 이번엔 좀 많이 복잡한 제품들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바빴어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힘들만도 하신데 매 순간순간마다 즐겁게 하시고 또 중간중간 저희들이 많이 도와서 저희가 매우 좀 편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. 또 어제 수업 이후에 타르트를 드시고 오신 후 맛있었다고 또 얘기해 주시니까 제게 기쁨이었고요. 오늘 크림치즈 케이크 만들면서도 또 기대하시는 모습 제가 보니까 정말 제게 큰 기쁨이고 또 제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너무나도 이렇게 수강자 여러분들께서 친숙하고 그냥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수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늘 분위기가 좋아서 그 기운들을 제가 얻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고생하셨습니다.